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 대사 1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 칭하고 싶어요. 강복이 되는데 내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해서 21세기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창조해 나갈 그 주인공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방크의 박기태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방크 발대식이 열리면 박물관을 이렇게 빌려서 여러분들 한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발대식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그런 아쉬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1기로 참가하신 205명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강민선님부터 황재민님까지 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을 거라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위대한 꿈을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방크의 1기 문화유산 홍보대사세요.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청과 또 민간 능력을 대표하는 방크가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을 방크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 문화 홍보 대사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자부심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청소년 청년분들한테 이렇게 디지털 문화유산 홍보 대사라는 이름으로 대사라는 교육을 시킨 건 최초예요. 왜냐하면 원래 대사라는 것은 외교관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외교부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젊은 청소년 청년들한테는 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금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세계 속에 제대로 알리고 또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 디지털 문화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길을 가볼까요? 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문장을 꼭 가슴에 심길 바래요. 바로 여러분들은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이어 세계 속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좀 너무 벅차죠? 그리고 좀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큰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나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꿈을 이제 현실로 실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했죠? 여러분들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사진을 주고 싶어요. 이 사진은 바로 독도죠. 우리 한국에 3천 개 되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섬이 있어요. 바로 독도죠. 그리고 독도엔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어떤 섬도 지구상에 섬에 이렇게 한반도 대한민국을 품고 있는 섬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연적으로 생긴 섬이에요. 전 이것을 운명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도가 대한민국을 품고 있듯이 독도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못다한 꿈을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 싶은 대한민국을 전하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전 느껴요. 왜냐하면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할 때 처음으로 뺏은 섬이거든요. 이 섬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했고 그리고 아시아에 수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독도 볼 때마다 다시는 우리가 영토를, 역사를, 문화를 뺏기지 않고 그리고 독도를 지켜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평화를 창조해 나고 지구촌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을 꿀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저는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를 소개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 1기 홍보 대사신데 여러분들이 최초인데 왜 선배가 있냐고요?
제가 처음 말했죠. 우리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바로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바로 1907년. 바로 조선의 의병이죠. 을사늑약 이후라서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 제국주로부터 거의 뺏기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당하게 저항하는 우리의 젊은 청년,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었어요.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 청년들이었어요. 100년 전에 이 땅을 지킨 주인공들은. 자, 사진 속의 주인공 어떠세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처럼 보이시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조선의 의병들을 궁금해하는 외국 기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을 가진 일본 제국주 앞에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싸우고자 나선 이들의 용기에 대해서 이 기자는 취재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젊은 청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우리도 압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인터뷰 답변에 그 외국인 기자 맥킨지는 가슴이 먹먹했나 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자. 하지만 난 의병들의 눈초리 입을 그리고 미소를 보았고 그따랐다.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국심이 무엇인가요? 이들은 평범한 청년 그리고 청순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싸웠어요. 저항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결국 외국인 맥킨지한테 전달되어서 전 세계로 홍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면서 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조선을 식민지해서 조선을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죠. 하지만 이들의 저항으로 맥킨지는 조선의 젊은이들의 당당한 목소리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싸운다는 이런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훗날 맥킨지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서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훈장을 받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외국 기자를 움직인 거는 바로 이렇게 조선의 젊은 의병들, 여러분들의 선배죠. 이렇게 100년이 지나서도 여러분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활동 또한 100년 후에 이 나라의 청년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있죠, 여러분 선배님이. 바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킨 문화독립운동가시죠. 전영필 선생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월한 일본이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전생 공부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독립운동가 전영필 선생님은 바로 한국의 문화유산의 찬란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도록 수집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일본으로부터. 대표적으로 바로 한국의 훈민정음 해로문이죠.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우리 문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적 성취물이며 찬란한 문화 대국임을 증명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일본이 우월한 일본이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깨뜨릴 수 있었죠. 전 그래서 우리 문화를 총크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지킴으로써 독립에 기여한 이 전현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두 번째 선배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죠. 이분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십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을 식민지하면서 그리고 지배하면 논리를 합리화하게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주변 강대국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조선은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라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식민되는 것은 숙명이다. 조선인은 독립적으로 나라를 개척할 수 없다.
라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한국 젊은이들과 또전 세계에 홍보했어요.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도 위치적인 걸 통해서 이런 잘못된 논리는 조선의 젊은이들한테도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하려는 운동을 의지를 꺾기 위해서 점점 스며들었죠. 이때 당시 선생님이었죠. 김교신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관점을 주었어요. 반도국가라서 이웃나라의 식민지라고? 야만국가라고? 그럼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창조한 이탈리아는? 그리스는? 두 나라 또한 반도국가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세계 문화를, 문명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당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된 논리 깨트렸죠.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 나라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있으면 불안하지만 세계로 주차하기에는 최고의 위치다.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 축복받는 나라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장점을 제대로 삼아서 청년들이 세계 문명 발전에 위대한 꿈을 꾸며 나아가라. 이런 식의 교육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을 주었죠. 바로 이 분의 제자가 바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된 송기정 선수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죠. 이분 또한 우리 문화를 창조하고 또 젊은이들한테 꿈을 준 여러분들의 선배님이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시죠? 총칼로 독립운동을 했던 걸 넘어서 이분은 꿈꾼 나라가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었어요. 문화의 힘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한 나라가 되지 않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인해서 시작되고 성취되길 바란다.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님이라고 전 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분들은 우리 빼앗긴 우리 영토와 역사를 지키는 어머어서 우리 문화를 지키며 세계 속에 문화 대국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다시 지금 돌아와 볼까요?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꿈 나라는 지금 21세기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강복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100년 전과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 이웃나라의 문화 침략, 침탈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한테 온 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호주에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세계 지리 과목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풀다가 충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일본이었어요. 동의라고 했는데 전 틀렸어요. 항의했습니다, 담임한테. 담임 이런 말 했어요. 교과서가 맞겠니? 네가 맞겠니? 우리 한국은 당연히 동해인데 다른 나라 교과서에서 일본이라 되어 있고 일본애가 되어 표기하지 않으면 틀리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동해라는 이름이 일본애가 된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 국제기구에서 바다 이름을 정하는 회의 때 한국의 의견 없으니까 일본이 나가가지고 동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일본애를 넣어버렸어요. 바로 강복 때 되기 전에 강점기 때 우리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낼수 없었을 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일본애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발표했죠. 이런 게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리고 시험지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 시험장 볼까요? 이건 미국 교과서입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이렇게 일본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쪽지 시험 문제로 되어 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동해라고 쓰겠지만 외국인들한테는 당연히 일본이라고 쓰겠죠.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이 또한 현실입니다. 자, 호주 교과서예요. 1번부터 12번까지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문제인데 11번 정답이 일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100년 전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 회의장에서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었을 때 그때 일본이라고 집어넣어서 그게 전 세계에 퍼진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최근 다 아시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평화와 친선의 올림픽에서 독도를 이렇게 일본의 영토로 홍보해서 일본이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독도 일본 땅으로 홍보하고 있죠. 자, 세계 보건기구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죠. 세계 보건기구 사이트에서 나라 소개하는 부분에 이렇게 한국 소개할 때는 독도와 울릉도가 없어요. 근데 다음 장 일본을 볼까요? 일본 소개할 때는 독도와 울릉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일본 정부가 이 WHO 사이트를 프린터해서 전 세계 교과서에 독도가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홍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본은 100년 전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동해 이름을 빼앗고 일본을 홍보하듯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 일본을 홍보하던데 열정하고 있어요. 정말 무섭죠? 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버드대학교 하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 있죠? 법과대학 교수 마크 렌지요. 이분이 바로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교수가 된 사람인데요. 이분이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일본 우익 논리를 일본 우익 정치인이 아니고 일본 우익이 아니라 하버드대학교라는 유명한 대학 교수를 통해서 발표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당당하게 항의했죠. 존 마크 램지어 씨, 당신은 100년 전 일본 제국대학 교수인가요? 아니면 21세기 하버드대학교 교수인가요? 당시의 논문은 독일 나치 시설 선전 장관인 게벨스 발언처럼 주변 나라들을 침략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 정부의 확성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램지어 교수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이 뒤에 있는 일본 정부의 우익 정치인들의 어떤 음모를 제가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 볼까요? 일본이 100년 전에 그 각나라 정부들 대상으로 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하는 이유는 조선인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대부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환영한다. 저항하지 않는다. 라는 가짜뉴스 퍼뜨렸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정보 책자죠. 이 CIA,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자랑하는 책자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독도를 표기할 때 리앙코토 락스라고 라고 표기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느려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동해안에 독도 이름이 독도가 아니라 리앙코토 락스. 리앙코토라는 말은 1800년대 프랑스 배 이름인데요. 프랑스 배 리앙코루가 독도를 지나가다가 발견한 섬이라고 해서 원래 고유 이름인 독도를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독도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리앙코루가 발견한 섬도 아닌 바이라고 해서 리앙코토 락스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바로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유리하게 홍보가 되는 건데요. 강보기 있는데 지금 2021년에도 불구하고도 한국인들이 부르고 있는 독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100년 전부터 잘못된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반면에 이 CIA 사이트에서 일본 걸 볼까요? 동일하게 이 독도 부분을 리앙코토 락스라 화살표로 강조하고 있어요. 굳이 화살표로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이라고 취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한국 거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거 혹시 느꼈나요? 우리 한국을 소개할 때는 바다, 우리 삼면이 바다잖아요. 바닥을 길을 짧게 표기했어요. 바로 한국 해양 영토가 10만 제곱킬로미터였으면 바다 영토는 43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대부분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반면 일본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영토죠. 바로 일본은 15cm 바닷물 위로 15cm 불과한 돌덩어리 같은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다 영토로 편입해 버려서 전 세계 홍보했어요. 그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다 영토가 이렇게 전 세계에 홍보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의 영토는 작게 표기되어 있는데 일본의 영토는 이렇게 크게 표기되어 있어요. 바다 영토가. 그 결과 이 미국 CIA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 다 퍼지거든요. 대표적으로 구글 사이트죠.
구글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이렇게 일면에 리앙코투 락사 되어 있어요. 왜 독도라는 내용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DOKDO가 아니라 이렇게 리앙코투 락사로 되어 있을까요? 이 또한 일본 정부가 전 세계 홍보하는 효과죠. 여기 리앙코투 락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설명 부분에 독도를 관할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 아니라 일본 정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 방크 회원들이 끄들기 항의해서 경상북도 대한교회라고 우리가 시정했어요. 하지만 아직 리앙코투 락스는 시정하지 못했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시죠. 최근에 아주 유명한 미국 신문사죠. WSJ. 이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그 씨름을 소개할 때 씨름을 스모라고 소개했어요. 아니, 왜 씨름이 스모일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아마 씨름보다 스모가 더 유명해서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한 박물관이죠. 우리 한복을 소개할 때 설명 부분에 이렇게 키보노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최근이죠. 프랑스 국립박물관, 100만 명이 방문하는 박물관에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이렇게 한국의 영토가 이렇게 한국 영토가 아니라 중국 영토가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분노할 일이죠. 우리가 항의했습니다. 항의하니까 한국의 영토가 잘못되어 있는 건 미안하지만 옆에 다른 지도는 잘 되어 있으니 바꿔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일본에는 한국 사람들만 동해라고 부르고 세계인들은 일본이라고 해서 바꿔줄 수가 없대요. 아, 정말 황당하죠? 분노스럽고.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바꿔달라고 해외 청원도 올리고 또 시정 운동을 펼쳤습니다. 마침내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너무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세계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중국을 볼까요? 자, 수업 시간에 해외 친구가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된 거잖아. 제가 직접 우리 역사를 소개해 주려고 검색했는데 충격 받았어요. 왜냐하면 해외 사이트에서 교과서에서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고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봤습니다. 자, 미국 교과서입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주어가 한국이 아니에요. 보통 외국 교과서에서 나라를 소개할 때는 그 나라가 주인공이거든요. 주어예요. 한국을 소개하면 한국이 나와야 되고 중국을 소개하면 중국을 나와야 되잖아요. 일본이 나와야 되고. 근데 한국을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주어가 중국이에요. 차이나 컨트롤. 중국은 한국 역사 대부분을 컨트롤했다. 조정했다. 그리고 during the Tang Dynasty, 당나 때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당나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요. 클론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나 때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나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그리고 1910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대요.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에 한국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고 그 또한 우리나라가 식민지래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없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예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와, 정말 가슴 속에 여러분 불이 나죠? 자, 이런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어른이 됐죠? 자, 정부 사이트 캐나다. 한국 소개한 내용입니다. 자,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과 지배의 역사였대요. 오랫동안 중국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 러시아 일본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대요. 우리 역사 소개하는 단어가 식민지, 지배, 중국, 일본이에요. 여기에 찬란한 역사 문화가 없잖아요. 이건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를 할때전 세계에 퍼뜨린 가짜뉴스죠.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식민지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광복이 돼서 76년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사실 알아야겠죠. 자, 옥스퍼드 교과서예요. 한국 역사 볼까요? 한국 영토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피가 뭔지 아시죠? 에이션트 차이나, 고대 한국,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다 한국이 중국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21년 5월 15일이죠. 방크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 교과서 40권을 분석을 했어요.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교과서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맥두걸, 리틀, 옥스퍼드. 보니까 이 중에서 36권이 잘못되어 있는데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한강 이북 우리나라 영토가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어요. 즉 고구려 역사가 다 중국 역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리장성,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죠. 만리장성. 이게 보통은 북경 근처에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와서 이렇게 압록강까지 오고 더 나아가서 함경도, 평양까지 더 진출했죠. 왜냐고요? 바로 지금 북한에 있는 고구려 발해 있던 성들 또한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왜곡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이렇게 고구려도 역사가 빼앗기고 중국의 대표 유산이죠. 세계 속에 만리장성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서 우리 영토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고 있죠. 자, 최신 교과서예요.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인데 이 만리장성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함경도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중국을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만리장성 그 위치를 이렇게 한반도까지 넘어와 버렸죠. 그리고 한강 이북 지역은 다 중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옥스퍼드 교과서죠. 이렇게 한강 이북 지역, 지금 북한 영토까지 전부 다 중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21세기 현재 모습입니다. 더 타임즈라는 교과서죠. 여기 또한 만리장성 위치를 압록강까지 그려 있죠. 자, 이런 이유는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중국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강개토 대왕비 앞에 이렇게 비석을 안대판을 소개해놓고 강개토 대왕비는 중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 만리장성 위치가 이렇게 북경 근처 산악간인데 그걸 점점 늘리더니 이렇게 압록강을 넘어서 평양까지 늘어버렸죠. 저 이렇게 압록강 근처 평양까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관심 있을 때, 여행 갈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만리장성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 고구려 역사와 발해 역사를 이렇게 침략하고 있어요. 자, 구글 사이트죠. 미국 구글 사이트에서 김치를 쳤어요. 치니까 김치의 근원이, place of origin이 중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글 일면에서 정말 황당하죠. 우리 고구려 역사 발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문화, 한국인의 정체성일 수 있는 김치까지도 이렇게 중국 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전 세계 동포들과 참여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지만 안심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본과 중국의 문화 침탈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세계 속에 우리 문화를 창조해 나갈 바로 100년 전 문화 독립운동 꿈을 계승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라고 칭하다고 저는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100년 전 우리 선배를 의병을 계승해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분들을 계승해서 했던 그 정신이 지금 21세기 방크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죠. 자, 방크 청년들 디지털 문화 홍보대사는 일기지만 방크에서는 글로벌 역사, 문화, 외교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을 대사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 선배들 활동을 볼 거예요, 한번. 방크 청년, 여러분 또래죠. 김현종님이 이렇게 BBC 기사에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하면서 이 지도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거라고 잘못된 뉴스를 실린 거예요. 아마 일본이 홍보했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외교관도 아니고 평범한 방크 청년이 BBC한테 4개월 동안 항의해서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사과서를 받고 마침내 시정을 했죠. 고등학생 방크 청년이죠. 영국의 유명한 언론사가 일본에 돼 있길래 그 언론사들한테 열심히 편지를 보냈어요. 그중에 하나죠. 영국 언론사 한 군데에서 일본의 표기를 이 방크 청년의 편지로 동일하고 바꿔줬죠. 일본의 단도 표기를 동일 단도 표기로 바꾸었어요. 100년 전에 우리 외교관이 못다한 일을, 나라 밖에서 못다한 일을 100년 지나서 방크 10대 회원이 하게 된 거죠. 자, 유관순 열사 나이가 얼마였죠? 16세. 비슷한 또래의 방크 청소년 회원 최현정님께서
유관순 열사의 꿈을 이어서 이렇게 동해를 지켰죠.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을 또 지킨 사람이죠. 전영필 선생님께서 우리 그 훈민정 해례본을 지키고 우리 문화를 지켜서 한국이 야만 국가가 아니라 찬란한 문화 국가라고 증명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21세기 방크 청년이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한 직지를 해외 교과서에 등재를 시켰죠. 그것도 5천만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등재시켰어요. 그리고 이뿐만 있죠. 외국인들, 방크의 외국인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지금 3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전 세계에 잘못된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고치고 있는데요. 방크 청년이 있죠. 외국인 클라라는 청년이 이 프랑스 백화전에 편지를 보내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꾸었어요. 클라라가 보낸 편지를 볼까요? 한국인들한테 동해 표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그리고 그런 명칭 중에서 독도가 희생물이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일본애를 돈을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편지를 보내서 마침내 일본의 표기에서 동해로 바꾸게 되었죠. 러시아 방크 청년입니다. 러시아 교과서에, 해외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소개 안 되어 있길래 이 청년이 당당하게 우리 문화유산을 등재시켰죠. 특히 보통 서구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발명이 독일, 프랑스로 오해하지만 한국에 와서 방크현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의 고려시대에 바로 인류의 유명한 찬란한 문화유산인 금속활자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전세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크 청년이죠. 신지원님이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전통 복장이라는 걸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계 교과서에 홍보할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사전과 콜린 사전 같은데 건의했어요. 바로 한복이 중국의 문화라고 등재되기 전에 조기에 막기 위해서 먼저 이 콜린스라는 사전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한복이 최초로 방크 청년을 통해서 최초로 한복이 등재가 되었고 그 한복 설명 부분에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설명이 나왔죠. 바로 100년 전 문화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한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이 된 거죠. 그리고 김치가 구글 사이트에서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시정이 되었죠.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서 설날을 치니까 중국 설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설날을 친 나라가 아시아에 많이 있는데 유독 중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또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설날의 부분이 중국 설날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100년 전 독립운동 꿈을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시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독립운동가를 더 넘어서 21세기 한류 홍보대사로 활동하길 바라요. 왜냐고요? 제가 그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강의 연락 받거든요. 왜냐하면 한류 열풍이라서 K-POP과 K-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K-POP, K-드라마가 한국의 끝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제안이 왔어요. 그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제 강의에 글쎄 45만 명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청취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 모든 게 다 한류 열풍, 지금 전 세계 한류 팬들이 혁명이래요. 그 한류 열풍으로 하여금 한류 스타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시기별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그 시기별로 한류 스타를 뽑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고구려 개마무사 뭐 이렇게 뭐 한복, 한글 다양한 걸 뽑아가지고 오늘날의 한류스타처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류스타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로 전세계 전문인들한테 한류를 발판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류 홍보대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제가 지금 한류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우리 한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 문화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 문화, 콜처죠. 이 콜처라는 키워드로 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제가 알리는 한국 홍보 방법을 소개할게 해요. 그래서 BTS나든지 뭐 블랙핑크에 국화된 뭐 연예인 중심의 어떤 한류를 우리 역사 문화를
연결시켜서 홍보하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익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에서 컬처의 C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U는 유니버시티, 솔리티를 보편성, L은 사랑,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와 혁신, U는 유니티, R은 레스토레이션, 회복, E는 인바이러먼트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창의성, 인류 보편성, 사랑, 변화, 융합, 회복, 조화로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BTS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볼까요? 자, 어떻게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역사 문화를 알 수 있을까? 바로 C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C가 바로 크리에이티비티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면 우리 한반도는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이며 일본과 중국 사이의 나라가 아니라 뒤집었을 때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만나는 세계의 항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뭐 일본과 중국의 아래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지도를 뒤집어서 우리가 세계 문화를 창조한 나라가 될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바로 제가 제일 처음 소개드린 독립운동가 김교신 선생님이시죠.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가 되는 거 당연하다 라는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뒤집어서 젊은이들한테 꿈을 줬던 그 정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U는 인류 보편성이죠.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인류가 공감하는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인돌이죠. 그 옛날에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오늘날 한류가 전 세계에 인기 끌듯이 그 옛날 고시대에서도 우리 역사 문화가 전 세계 인류와 공감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L, Love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글이죠.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해서 문자를 창조했죠. 얼마나 위대한 문화입니까? 이렇게 그 한나라의 위대한 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문자를 창조한 그 나라 바로 사랑이죠. 다음에 T는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와 혁신. 우리 역사 속에서는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발명, 문화라고 인정받는 금속활자 기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는 뭐가 있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있어요. 근데 그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로 만든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선 위대한 문명이, 발견이, 문화가 우리 고려시대에 섰죠. 그런 우리나라 문화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변화와 혁신이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니언이죠. 융합. 바로 조선시대죠. 조선 왕조는 바로 그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를 제작을 했죠. 이 지도에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와 융합을 해서 문화를 공존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는 부분을 이 강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다음에 R, 레스토레이션, 회복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삼운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와 평화가 꺾였던 그 시대에서 바로 자유의 빛, 희망의 빛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렸던, 그래서 정의가 사라진 그 시대에 정의를 회복하는 문화를 만들었던 선조들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역사를 홍보하는 노력이죠. 다음에 E는 환경이죠. 다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창덕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덕궁의 후원은 바로 동양 조경의 최고 아름다움이라고 뽑힐 수 있고요. 바로 자연과 환경을 조화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우리 문화를 공존하던 문화, 창덕궁을 통해서 우리 문화 역사 속에서 조화를 그리고 환경을 해가겠다는 것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그 지금 한류 때문에 대중문화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한류 속의 대중문화를 우리 유구한 역사 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컬처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한류 통해서 높아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발판으로 해서 문화 대국을 만들어 나가서 지구촌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길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발대식
앞에 이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하게 한국을 소개하는 한복, 독도, 뭐 김치, 역사를 소개하는 자료를 저희가 택배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자료가 바로 20년 동안 방크에서 만든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자료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다케시마 돼 있다고, 도영아 일본애가 돼 있다고, 우리 한복이 뭐 우리 기모노로 우리 씨름의 스모라 되어 있다고 분노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새롭게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세계에 보는 일이죠. 그래서 방크는 이렇게 20년 동안 100가지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 만들어서 150만 부를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계인들한테 이메일과 채팅을 통해서 사귄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이제 택배로 해외로 보내주는 활동을 통해서 또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인 외국인들한테 사귀면서 이렇게 자료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렇게 150만 불 뿌렸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를 고치고 올바른 걸 알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세계 속에 우리 문화를 창조하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만 소개되는 부분을 제가 열심히 캐나다 정부 기관에 건의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동포들도 함께 했어요. 마침내 캐나다 정부 기관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리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소개해서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서 당신이 건의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트를 고쳤다. 바뀌는 보니까요,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더 파이스트 대 대저 롱앤 리치 스토리. 한국은 동쪽 끝에 아름다운 영토의 나라고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 전 이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 하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가짜뉴스.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가짜뉴스였잖아요. 이 뉴스가 100년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식민지 역사라는 내용을 없애고 이렇게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바꾸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활동을 이어서 그리고 방크 청년 활동을 이어서 더큰 꿈을 꾸길 원해요. 이렇게 단두줄 아니라 코리아 이즈 뷰티풀 왜 아름다운지, 코리아 이즈 롱 리치 스토리 왜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인지 더 길게 더 많이, 그래서 잘못된 역사, 식민지 역사 바꿨던 역사에서 이렇게 바꾼 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두 줄을 세 줄로, 네 줄로, 다섯 줄로, 열 줄로, 20줄로, 100페이지로 그렇게 우리 역사를 창조할 수 나가는, 잘못된 역사 문화를 시정하는 것의 끝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등재시키고 더 나아가서 창조 문화를, 역사 문화를 등재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방크 활동하기 전에는 20년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 홍보 활동으로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97%였어요. 동해 3%였어요. 20년 동안에 방크 청년들이 열심히 건의했어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이어서 우리 역사 문화 잘못된 부분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 결과 지금은 3%에서 무려 40%가 됐어요. 우리가 맨 처음 일했을 때 이런 말을 품었어요.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이니까 포기하라고. 이 땅의 청년들은 말합니다. 아직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그 노력이 3%에서 40%가 늘었고, 그 노력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이렇게 유구한 역사로 바꾸었어요. 여러분들 이 발판 이후에서 찬란한 역사로 바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방크 활동을 넘어서 세계 속에 제1기 세계 역사의 최초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디지털 대사 1기잖아요. 위대한 도전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서 한국을 치면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퍼뜨리고 전 세계인들이 잘못 소개된 우리 역사가, 영토가 지금도 이렇게 퍼져 있어요. 독도는 리앙쿠토 락스로, 다케시마로, 동해는 일본해로, 우리 역사 문화는 중국의 일본의 식민지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 영토가 되게 작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방께서 만든 지도예요.
아까 시야의 지도 봤죠? 우리 한국의 바닥도 안 보이는 거, 일본은 큰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저희가 한국의 바닥표를 독도가 끝이 아니라 독도 넘어서 웅대한 동해 바다, 서해, 웅대한 서해 바다, 남해, 웅대한 남해 바다 다 합쳐서 이렇게 바닥표를 크게 표시한 지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 사는 지도는 이렇게 한국이 동쪽 끝에, 극동의 끝에 한반도가 있고, 또 거기서 독도 동해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안 들었어요. 세계적으로 뒤집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끼어있는 반도국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시대 중흥이라고. 이렇게 지도를 뒤집어서 우리 관점에서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만든 지도예요. 자, 결론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국 역사를 심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 역사가 심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100년 전에 의병의 꿈을 그리고 문화 독립운동의 꿈을 기생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꿈을 심는 것이 바로 100년 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제 세계 속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릇을 토양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바로 여러분들은 문화 대국을 창조해 나가는 주인공이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 위대한 꿈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